Times. 네, 오늘 로즈우드로 점입가경 시리즈 만들어봤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컨셉이 확실한 날입니다. 네. 로즈우드 데이 그리고 6일 데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가장 덜 했던 연도예요. 네. 6일. 지금 저희가 역대 찾아보니까 18년도에 2개, 15년도에 하나 해갖고 총 3개밖에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6, 2를 저희가 오늘 몰아가지고 5대를 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오늘 하는 게 더 많습니다. 네. 네, 6, 1 텔레캐스터 먼저 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정말 충격적인 컬러감을 갖고 있는 네, 골드, 금텔, 금텔입니다. 금텔. 네, 201 리미티드 에디션 1961 텔레캐스터 랠리 629만원이고요 어우 싸다. 어우 그쵸. 커스텀샵 치고는 요즘엔 이게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싼 거라는 게 그게 진짜 충격과 공포죠. 네,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제 전부 다 동일 스펙인 스트라토캐스터를 색상별로 저희가 시리얼 넘버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3톤 선버스트 1961 스트라토캐스터가 730만원 그리고 또 똑같은 거 그냥 시리얼 넘버 바이 시리얼 넘버죠. 네, 3톤 선버스트 같은 게 또 731만원 네. 그 다음에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오버 3톤 선버스트 788만 5천원 네, 에이지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오버 3톤 선버스트 788만원 네, 요렇게 점점 가격을 3단계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1961 텔레캐스터 랠링 모델인데요 정말 화려한 골드 색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골드 75주년 많이 봤는데 요거 좀 더 골드가 촘촘하지 않나. 네, 맞아요. 입자가 참 보기 좋네요. 정말 금박을 네. 이렇게 씌워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네.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근데 이 색상은 에이지드 아즈텍 골드죠. 아즈텍 네. 골드. 아주 뭔가 고풍스러운 예. 그런 네, 금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출토될 것만 같은 예, 그런 그렇죠, 느낌의 예. 기타. 무슨 아즈텍 문명에서 나온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예. 아, 멋집니다. 629만 4천 원이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32kg, 44+2mm 두께, 12프리트 뜰레는 76mm고요.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네, 라커 핀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쿼터손 메이플 4개, 60년대 스타일의 오벌 C쉐입이고요. 예, 예. 빈티지 스타일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넛에 너트너비 42mm,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지판 공열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그리고 21 내로 톨프레, 그리고 핸드와운드 OBG, 오리지널 블랙가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고요.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이 4개 달려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다른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갖고 굳이 뭐 이제 비교를 해드릴 필요는 없어서 오늘 거는 그냥 독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볼륨 원톤에 모던 텔레 그리스 버킷 톤 와이어링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60 텔레 브릿지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배럴 세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뭐 특이사항은 그냥 컬러라고 컬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 에이지드 아즈텍 골드 멋있네요. 자, 선생님은 지금까지 뭐 금장에 대한 금장 서스테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기타 컬러가 골드였을 때 효과는 뭐 없나요? 심신의 안정? 원적외선 발현? 원적외선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제가 50견이 왔는데 이거 껴안고 있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 아주 좋습니다. 네. 물리치료 효과를 예. 갖고 있어요. 예. 아, 역시 금이네요. 예, 금이지. 아, 좋습니다. 이렇게 아즈텍 골드의 효과를 또 한번 알아봤고 50견의 특효약이다. 아, 좋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굴러가네요, 이거. 야. 좋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야. 이거 약간 그 텔레 공포증도 살짝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네.
야, 손맛 제대로 나오네요. 네. 자, 듀얼리스트 두 개 다 밟아보겠습니다. 우와. 서스틴이 긴가? 멋집니다. 이거 사신 분은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게 네. 야, 찜질 효과도 있고요. 그렇죠, 뭐. 좋네 진짜. 이게 뭔가 살짝 그 선생님 텔레 울렁증 말씀하셨는데 네. 요새는 하도 울렁증 없는 기타들이 많이 나오다 네. 보니까 오히려 네. 일부러 이런 걸 네. 쓰는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네. 레드락 잘 어울리네요 이거. 원래 좀 찌그러져야 되는데. 진짜 좋다. 멋있습니다. 마샬 게인인데 게인 8인데 지금. 와, 좋다. 게인 톤이 상당히 네, 좋습니다. 좋네요, 진짜. 좋다. 야, 이건 뭐 코러스 가지고 잘 먹겠죠? 좋다. 가운데 나야 되구나. 개인이 되게 정말 착착 감기네. 착착 감기지? 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픽업을 잘 제작하고 밸런스가 잘 맞게 조작을 해놨나 봐요. 그러게요. 이야. 이게 뭐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일부러 이제 막 운전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동 변속기로 하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일부러 수동 변속기로 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되게 좋은 수동 네. 변속기로 해서 진짜 운전하는 맛 나는 네. 그런. 그래서 처음엔 뭔가 불편한 것 같은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자동 변속기보다 더 잘 나가는 더 그런 잘 느낌이잖아요. 나가고, 예. 그래서 처음엔 팬더 울렁증 같은데 막 아니. 밟아서 개인 딱 해보면은 막 쭉쭉 나가는 이런 느낌의 굉장히 좋은 수동 변속기 차량 네.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반주를 한번 붙여서 한번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로 시작해서 C로 가볼게요. 예.
멋진 멋진 금색 텔레의 드라이빙 이노베이션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두 얼굴의 텔레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얼굴의 텔레. 알겠습니다. 저는 울렁증도 있고 맞아요. 게임도 잘 먹고 맞아요. 울렁증도 있고 잘 나가기도 잘 나가고 저는 생선의 왕 금태 텔레의 왕 금텔 이렇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금태 먹고 싶네요. 금태. 근데 뭘 갖고 금태라 그래요? 금태가 그 빨간 고기 있잖아요. 네. 그 아카모스라고 네. 네, 그 부산 쪽에서 그 제사상에 올리는 그 빨간 고기 있어요. 도미가치 생긴 거 빨간 거. 네네네. 그거 이제 눈볼대라고도 아, 눈볼대, 네, 눈볼대. 눈볼대 그리고 아카모스 노도부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생선의 뭐 왕 중에 하나죠. 금태. 아, 금태. 네네. 가격도 금, 맛도 금이라 그래서 이제 아, 비쌉니까? 네, 비쌉니다. 한 손바닥만한 거, 마리당 한 요만한 거, 횟감이면 한 도매시장에서 3만 원 말이죠. 띠로리. 엄청 비싸고요. 진짜 비쌉니다. 생선의 왕 금태, 네, 텔레의 왕 금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1921 텔레캐스터 쭉 봤고요. 네. 스쿼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처음이겠죠? 네. 6일 텔레.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짠. 네, 선생님 사운드 36, 네.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81.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8, 오. 총점 80, 평균점은 80.5. 대충 저희가 보니까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로 약간 루틴이 네. 생긴 게 네. 가성비가 한 600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펜더 커스텀 샵의 네. 경우에 13. 13 정도가 나오고 네. 700만 원대가 되면 이제 막 12 이렇게 나오고 8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기타의 뭐 어떤 그 뭐 퀄리티나 아니면은 활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800 넘어 11 예, 네, 그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네. 뭐 자주 있지 않아서 800 네. 넘어가는 정도는 자주 있지 않은데 그게 한 11 정도 해서 한 돈 1000만 원 넘어가면 이제 10점도 안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8.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600만 원대부터 이제 가성비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텔레 같은 경우에는 뭐 특출난 기능이 없는 이상 보통 유저빌리티가 한 15 정도 그렇죠. 네. 네. 스트라토캐스터가 보통 한 16, 16 정도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은 기타마다 좀 천차만별이라 네, 요거는 좀 뭐 예전에 라리 바실리오 같은 거는 뭐 19, 20 거의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근데 아무리 디자인이 좀 별로라도 웬만하면 14, 13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이상하게 생긴 기억나시죠? 네. 은천 모델 이런 거 이제 약간 그 꼰대력도 막 이제 네. 자극하고 막 어색하고 막 이런 거까지 들어가면 뭐 12, 막 11 뭐 디자인이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심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웬만하면은 진짜 그 너무 낮은 점수를 주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그 진짜 못생긴 애들이 있긴 있어요. 이상한 애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0.5 그냥 뭐 커스텀샵이 받는 어떤 평소의 그런 느낌대로 네. 잘 받아갔어요. 자, 그럼 바로 이제 다음 시간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대돼요? 다음 시간 3톤 썬버스트 1921 스트라토캐스터인데 가격이 7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운드에서 확실하게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하지 않으면은 가성비 13점이 간당간당하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6일 스트라토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로즈우드 특집, 6일 특집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4대, 동일한 스펙 4대 연속으로 시리얼 바이 시리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좋았어.